혈관하고 면역력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면역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진짜요? 예. 결과 한번 보여주십시오. 아니, 면역력이면 되게 자부하셨는데. 되게 문제가 아니에요? 뭐야? 밥 빨간 물이에요? 이거 어떡해요? 건강에 자부심 많았던 서재걸 엄지가 일주일간 온갖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또 먹었다. 혈관 통한 자부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? 밥 빨간 물이에요? 이거 어떡해요? 밥 빨간 물이에요? 이거 어떡해요? 중성 지방이 엄청 올라가. 아이고 서재거 선생님 어떻게 큰일 났네. 네, 제가 힘든 과정이지만 제작진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이유도 힘들어도 제 몸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. 아이고.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밥 빨간 물이에요. 네. 중성 지방은 진짜 제가 평생을 50 이하였었어요. 150 이하가 정상인데 저 그게 자부심이었는데 112가 됐어요. 야, 기준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네, 본인의 올라갔네. 어떤 그 그렇죠.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. 제가